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손톱으로 알아보는 건강 상태! 13가지 유형으로 내 건강이 어떤지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장! 첫 번째, 흰 손톱. 흰 손톱은 빈혈일 가능성이 높고 간 질환,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나타납니다. 그러니까 손톱이 이렇게 붉은기가 없고 희다는 거죠? 그런 손톱을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저도 좀 위험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두 번째, 갈라지고 잘 부러지는 손톱. 영양 결핍일 경우가 가장 크고 노화로 인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. 식사를 제가 제대로 안 해요. 약간 잘 거르고 하는데 맞아, 항상 손톱이 잘 갈라지고 진짜 잘 부러져요. 잘 챙겨 먹어요. 세 번째, 붉은 손톱. 붉은 빛이 강하게 돈다면 혈액이 탁하고 혈액순환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맞아요. 손톱이 유난히 이렇게 약간 붉은 분들 계시잖아요. 맞아요. 네 번째, 노란색 손톱. 손톱 무좀이거나 건선 또는 흡연자 같은 경우 담배 얼룩일 수 있습니다. 맞아. 손톱이 약간 노란 분들 맞아.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. 담배를. 다섯 번째, 흰 반점 손톱. 손톱 중간중간 생긴 흰색 반점은 아연 결핍이 원인입니다. 손톱에 이렇게 흰 반점이 생길 수도 있나 봐요. 영양소가 결핍되면 몸에서 신호를 보내네요. 여기에 그런 게 다 나타나는 게 너무 신기해요. 여섯 번째, 검은색 세로줄 손톱. 악성 흑색종일 수 있으니 피부과를 찾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합니다. 이거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. 손톱에 이렇게 줄이 그려있으면 꼭 검은색으로. 일곱 번째, 얇은 손톱. 자주 갈라지거나 얇은 손톱은 단백질이나 철분 등 영양소 부족이 원인입니다. 제가 단백질이나 철분이 부족한가 봐요. 꼭 잘 챙겨야 돼요, 그래서. 여덟 번째, 두꺼운 손톱. 일반적으로 손톱 두께가 0.5mm 이상이면 두꺼운데 무좀 또는 건선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. 이게 발톱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렇죠? 발톱도 약간 그 이상으로 두꺼우면 그게 무좀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거든요. 아홉 번째, 보라색 얼룩 손톱. 혈관염일 가능성이 많으니 병원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. 보라색 얼룩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 병원 갈 것 같아. 너무 그렇죠. 무서워. 한 번도 보지 못했잖아요. 열 번째, 자주 깨지는 손톱. 갑상선기는 항진증이 의심되니 바로 병원을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. 열한 번째, 둥글게 파인 손톱. 철분이 부족하거나 심장 질환일 가능성이 높으니 병원을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. 제가 예전에 둥글게 한번 파인 적이 있었거든요. 아, 여기 건지 손톱이. 열두 번째, 가로로 파인 손톱. 폐렴, 당뇨병, 순환기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. 요즘 제가 가로에 이렇게 약간 움푹움푹 패여 있는데 안 좋은 건가요? 열세 번째, 촛농이 흘러내린 듯한 손톱. 호르몬 변화, 스트레스, 당뇨, 갑상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병원을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.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저는 해당이 안 되는데 되게 안 좋은 징후 같네요. 이 손과 발이 신체 장기들을 대변한다고들 하잖아요. 이 손톱에 작은 변화가 있으면 지나치지 마시고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. 13가지 유형들 잘 체크해보시고 지금 내 손톱은 어떤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. 오늘은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의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종류의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